식사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곳. 바로 무료 급식소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소외된 계층을 외면하지 않았는데요. 따스한 온정이 느껴지는 이곳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급식소의 평화를 깨뜨린 사람은 다름 아닌 소장이랍니다. 한마디 10마디를 하시네요. 사회복지계는 좁아요. 아하. 시설장 말 한마디가 직원들을 좌지우지한다고. 어디 가서 발붙일 것 같아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무서웠다는 사람들. 소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었다는데요. 서울역에 급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시에서 이 건물을 매입해서 인민과 관이 함께 뭉쳐진 그런 급식실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이 오시게 되면서 대중이 없어요. 자기보다 직책상 낮다 그러면 다 밑으로 가고 밑으로 보고 무시하고 뭐라도 한마디 잠깐 권위 도전합니다. 4개월 전 여소장이 온 후부터 급식소 분위기가 바뀌어졌답니다. 나는 지휘를 할게요. 내 지휘에 안 따라주면 조직이 와야 되는 거고 잘 따라주는 사람만이 그 보상이 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권한이나 권위에 도전하거나 이런 거는 예의도 아니고 건강하지 않을 텐데. 사회복지계는 좁아요. 시설장 말 한마디가 직원들을 좌지우지한다고. 어디 가서 발붙일 것 같아요? 영양사 쪽이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영양사가 뭐라고 이걸 해요. 너무 심해서 저희보다 심했어요. 누구한테 지시 따르지 말라, 누구한테 말 무시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으니 저는 거의 투명이간 저는 취급을 받았고요. 뭐 급식실에 음식물을 쓰지 않고 들어오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저는 급식실의 위생적인 관리를 전담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위생물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또 아 얘는 완장을 차면 소장이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기본적인 걸 안 하면서 무슨 유독 영양사였던 성혜 씨를 심하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예. 근데 대책 없이 라면 이렇게 써놓으면 어떡해. 그거 그대로 다 복사시키면 될까요?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하시네요. 금일 중식은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시겠다고 그랬으면 여기다는 거기다 그걸 붙여놓으시라고요. 하시겠습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소장이 할 말이 없어요. 저희들은 여기까지 피해가 오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4월 8일 날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거든요. 결국 참다 못한 6명의 직원들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네. 기존에 법인 회사에서 부장 하시다가 소장으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 회사에 이제 본인의 진들이 받았는데 버릴 건 버리고 씻어낼 건 씻어놔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자기 물건을 사적 업무를 시키는 건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떡은 반찬도 있었고 냉동밥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대표자 거기 선거 나가신다고 하셔서 선거에 쓸 수 있는 그 명함 같은 크기에 부탁을 하셨어요. 그것도 만들어 드린 적이 있고요. 뭐 저희 직원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운전을 안 해보신 분은 운전 가능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조리를 하고 나오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조리를 하게 될 때 회장님께서는 본인 자리에 숫자가 세팅이 돼 있어야 하고 혼자 먼저 드셔야 하고 단 개인 반찬 따로 만들어 드려야 하고 바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대쯤 이제 출출하셨다고 간식해서 올렸는데요. 부모님께서 법인이라는 회사에 방문을 하게 되실 때 빵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조리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영양사가 다녀오기를 원하시다든지 직원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아무렇지 않게 시켰다는 소장. 상사의 지시였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그러나 급식소 밖에선 소장의 평판은 너무나도 좋았답니다. 겉가속이 좀 다르셨군요. 직원들에게 180도로 달랐다는 그녀의 진짜 얼굴이 궁금해집니다. 좋은 사람처럼 하시다가도 앞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뒤에 가면 놀라울 정도예요. 선생님들한테 그 말씀 자체를 앞에서는 되게 그분들 챙겨준다고 얘기하면서 뒤에 오시면
저 노숙인을 상대하시면서 여러분들 많이 느끼잖아. 저런 인생으로 안 태어난 것도 얼마나 감사해. 대형 업체에서 식자재 발주할 때도 있지만 그 소상공인이 그 식자재 발주하는 경우도 많아요. 계속해서 갑질을 좀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갑이야. 돈 네. 주면 돼요. 네. 그러면 을은 네. 자기가 팔기 위해서 어쨌든 보관도 해주고 네. 그래야 되는 거야. 배달도 해줘야 되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많이 팔아주면 네. 그래 안 그래? 배달 안 하고 우리가 찾으러 가지? 네. 그러면 이유가 뭐야? 그 사람들 차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럴 리가 없다고.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주고 부리는데 안 할 게 뭐가 있어? 돈을 우리가 줄 때는 우리가 갑이야. 소장과 함께 일하는 동안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다는 직원들.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진짜 여기 옥상에서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스트레스로 인해 염증약을 매일 먹어야 했다는 성혜 씨. 일에 대한 의욕은 점점 떨어지고 소장에 대한 두려움만 커져갔다는 직원들은 성혜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동까지 가야지. 여긴데 저한테 이제 돈을 빌려줄 수 없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년 전 부장으로 있을 당시 한 직원에게 돈을 빌렸다는 소장. 세 차례에 걸쳐 약 750만 원을 그녀에게 빌려줬다는데요. 불이익을 당할까 봐 돈을 달라는 말도 못 듣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고 단돈 10원도 못 받았어요. 뭐 하는 겁니까? 네, 그분이 아무래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어느 날 소장의 호출에 찾아갔더니 선물이라며 옷을 건넸다는데요. 그런데 도무지 입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답니다. 좋은 거라고 썼어요. 다 이제 하나씩 펼쳐보니까 색깔이 멀쩡한 옷은 찢어져 있고 누가 봐도 이건 안 빤지 한 1년 됐겠다 싶은 옷을 받고 오히려 기분이 상했다는 직원. 뭐하는 거야? 이거라고 준 거가 쓰레기를 그냥 여기다 버린 건가? 근데 쓰레기를 우리한테 버렸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소장의 행동에 대해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직원들. 한 달 전 해당 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사건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객관적으로 맞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요. 4월 9일 날 시켰어요. 직무정지를. 근데 4월달 월급을 다 달라는 거예요. 직무정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4월달 월급 다 달라는 건 뭐죠? 여기저기 뭐 인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조금 더 반성하는 기미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피해 근로자분들이 노동청에 접수한 진정서에 따르면 소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하고 직장 내 따돌림, 부당한 업무 배제 등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해자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성향도 뭐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 노동권이 아직도 몹시 취약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에 1차적으로는 직장 내에서 조사나 조치를 취하더라도 미흡할 경우에는 노동청 같은 관련 기관에서 직접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 이들이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졌으면 합니다.